야, 스티브, 선수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오늘의 영상 제목, 도쿄올림픽으로 보는 한국의 영웅과 매국노.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도쿄올림픽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 8일이 도쿄올림픽의 폐막식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도쿄올림픽 개최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 폐막식까지 깽판을 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도쿄올림픽의 과오를 찾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폐막식 날에 태풍 사정권이라는 내용으로까지 끝까지 반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태풍 사정권에 들어오는 게왜 반일 선동 기사냐? 일본에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러한 한국의 신문 기사에 한국인들로부터 100% 나오는 댓글이 일본은 선조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태풍아, 일본인들을 다 쓸어 버려라. 뭐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댓글들은 절대 다수 한국인들의 공감을 받습니다. 유치하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정신 상태를 알수 있는 댓글.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바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근데 왜난 불가능하지? 하하. 자, 많은 한국인들이 실패와 취소를 바랬건만 결국은 개최가 된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도쿄올림픽 따위 관심이 없다고 마스터베이션을 했지만 한국 선수들 그리고 일본의 상대 국가를 응원하며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한국과 관련 없는 일본 경기를 보고 싶다며 NHK에 올림픽 중계 사이트를 물어보고 특히 야구 한일전에서는 KBS 420만 명, SBS 850만 명, MBC 60만 명, 약 5천만 명전 국민 중에 인터넷으로만 1300만 명이 넘게 시청. 한국의 올림픽 앱 다운로드 증가율은 중국의 2270%의 뒤를 이은 1750%로 세계 2위. 이는 세계 3위 인도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스토커인가? 한국에서 욕먹으면 성공한다. 이것은 한국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론입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한 만큼 예상했지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츤데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정신병입니다. 하하.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서론이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사양하지 않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자, 도쿄올림픽의 시청률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는 민족 영웅과 반민족 행위자가 동시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그나마 이번 도쿄올림픽은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가위바위보조차도 지면 안 되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본과의 경기 때 평소 실력의 두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달이 걸린 경기는 또 실력이 두배 펌핑됩니다. 메달 따면 군대가 면제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수는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올림픽의 반민족 행위자는 누굴까? 야구선수 고우석입니다. 8월 4일에 열린 한국과 일본의 야구 준결승전. 마운트를 밟지 못한 실수로 인해 일본에게 역전의 기회를 준이 선수는 반민족 행위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한국의 최대 인터넷 사전에 그는 반민족 행위자가 되었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갖고 있는 응원 댓글 리스트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개를 보면 이름 고우석이 타카야마 우소쿠라는 이름이 되었고, 국적은 일본으로 바뀌었으며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내의 이야기니까 다 좋은데, 제발 일본하고 좀 엮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영웅은 누구일까? 바로 배구 선수 김연경입니다. 7월 31일에 열린 한국과 일본의 배구 예선전. 고전 끝에 한국은 승리를 가져갔고, 그 중심에는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민족 영웅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한국인은,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중국인과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엇나간 애국주의, 대만에 졌다고 나라 수치라는 기사 제목. 댓글 1위는 뭘까? 크크크크. 전형적인 후진국 공산주의 국가 수준. 쯧쯧쯧. 다른 기사를 봅시다. 이러려고 너를 올림픽 보냈나? 은메달에 중국 선수. 빗발치는 비난에 눈물의 사죄 라는 기사 제목. 댓글 1위는 뭘까? 중국이 중국했는데 쿡쿡쿡쿡 뭘 그것 갖고 그러냐 쿡쿡. 참고로 2등 댓글은 지구에 숨기지 말았어야 할 국가 시국 입니다. 거울 치료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야, 스티브, 선수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도 다 압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매국노가 되고, 한순간의 나이스 플레이로 영웅이 되는 것. 시합에 나가기 전부터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들은 도박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올림픽 선수 선발에
거부했어야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불쌍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한 달도 안갈 거거든요. 한 달만 지나면 한국인들 다 까먹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